2015년이에요. 경찰이 그냥 동네 조직 폭력배를 잡아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몸에서 다른 사람 신분증이 13개가 나온 거예요. 놀랍게도 장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위조된 신분증들이었어요. 장기 매매 브로커? 신분증이 그러니까 여러 개가. 그러니까 수술하려면 내 조카인 척하세요, 내 삼촌인 척하세요. 그러니까 그 카르텔, 이들은 장기 밀매 조직이었던 거예요. 모두 12명. 실제로 이들이 지하철 화장실 같은 데다 신장 삽니다 같은 그 우리가 흔히 봤던 스티커 있죠. 그걸 붙이고 다녔던 장기 매매 조직인데 그 스티커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이 4개월간 22명이었대요. 이렇게 해서 모집된 22명 중에 16명은 실제로 전국 각지 병원에서 건강검진까지 받았고요. 수술 날짜까지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잡혔어요. 경찰한테 덜미를 잡힌 거지. 거죠. 와. 그럼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실패한 사람들만 미수로 체포된 거고 그렇죠. 있어 왔다는 얘기죠. 있어 왔다는 얘기인 거지. 그리고 사실 더 충격적인 건 이 사람들한테 포섭이 된 3명의 소년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경찰이 찾아올 때까지 자신들이 장기 매매 조직에 걸려든 줄 전혀 몰랐어. 그냥 아는 형 통해서 혹은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좋은 알바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들을 만난 거야. 대신 교통 같은 걸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물건 뭐 전해줘 뭐 이런 식으로 배달만 하면 된다고 몇 백에서만 뭐 천 단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검찰 분들이 진술하기 조금 있다고 뭐라 하시대요? 그런 어떤 조직에 이제 좀 타깃이다 보냈었다. 근데 결정적인 건 이 소년들은 모두 부모가 없는 고아였어요. 유형고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종되거나 사라져도 뭐 전혀 알기가 힘든 아이들만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죠. 노리는 거네 이건. 근데 이것도 장기 매매 사건을 수사하다가 된 게 아니라 조직 폭력배들을 수사하다가 그죠. 밝혀진 거잖아요. 실제 장기가 적출돼서 버려지거나 그럴 수도 있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 세 명의 소년들 고아들. 이게 참 기분이 그런 게 가난하고 힘든 분들은 수요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이 살고자 하는 방법으로 이게 불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불법으로 택하는 거죠. 너무 화가 난다.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일단은 공급자가 아무리 자기 동의하에서 스스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돼서 이제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그렇죠. 아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억울한 사람들이 지금 어린 아이들까지도 저렇게 그 정말 피해를 당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든지 차단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